はい、じゃあ皆さん撮りますね。네, 올해로 31회째 맞는 영평상 시상식 사회를 맡게 된 안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게 된 영화평론가. 반갑습니다. 제 31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영평상은 영화인, 영화 평론가들이 모아가지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튼 30일에 영평상 시상식을 마지막 가지고 우메노 토모코 백부시 영화제 실행위원장 그리고 관광 협회장님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아, 예. 예, 일일이 다 소개. 120편을 가지고 저희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스트 10을 저희가 집계를 받았습니다. 네, 무산일기, 파수꾼, 오지전, 써니, 최종병기, 활 10편인데요.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장훈 씨, 장훈 감독님이 대신 시상수원대 겸임 교수이신 김선엽 회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좀 슬픔을 더 잘 표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회화 동해로서 상을 처음 받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영화인인지 아닌지도 헷갈렸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부터 어디 가서도 영화인이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이렇게 서로 말을 건네던 그 신화적인 전경이 훨씬 더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알아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혹한 폭력의 현장, 그 전장에서, 죽음의 전장에서조차 인간의 얼굴을 맑고 선한 그 결을 문득.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되게 특별한 상이고 또 특별한 곳인데요. 그 제가 3년 전에 영화는 영화다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발표하기 전에 신인 만우상 수상하셨던 하정우 씨가 오늘 또 2011년에 최고의 연기자가 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의 한 축으로서 6.25 사병 그리고 군사 정권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직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내년에 30회 더욱더 멋진 영화들 여러분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너무 화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잠깐만 여기 다른 분들 있습니다. 일본분이에요. 한국말 너무 잘하네. 저 잠깐만 별로 기쁘지 않지만 좀 웃어주십시오. 하나 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